그걸 다 가져가겠다고? 클리터스는 왼손에는 음식 보따리를, 오른손에는 그 유명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클리터스는 너스레를 떨었다. 글쎄, 내 캐딜락 승용차도 같이 가져올까 했는데 그건 봉투에 안 들어가더라고. 오브 아저씨가 트렁크를 쾅 닫으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만들 떠들고 와서 차에 타거라. 저승세계와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브 아저씨와 나는 벨리언트 자동차의 앞자리에 탔고 클리터스에게 앞자리를 양보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다. 클리터스는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곧장 가방에서 잡지를 하나둘 꺼냈다. 내가 얼핏 고개를 돌려 잡지 이름들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노려보자. 그 애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지즈 할로에 사는 친구인데 그 애가 준 거야. 걔네 집 뒷간에 10년도 더 있었던 거래. 내가 욱 하고 구역질을 하려는데 오브 아저씨가 말했다. 내 평생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곳은 우리 집 화장실이란다. 저속한 책들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는 화장실에다가 자동차 공학, 낚시, 남북전쟁에 관한 책들을 갖다 놓으셨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 덕분에 나는 설사가 나면 아주 신이 났단다. 그렇게 우리는 퍼트넘 군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클리터스와 오브 아저씨처럼 말 많은 두 사람이 한 차에 탔으니 가는 동안 꽤나 시끄러울 것 같았다. 하지만 디버터를 벗어나 간선도로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우리 셋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차 안에는 나사가 풀린 라디오 부품이 덜그덕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차 안에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거의 슬픔에 가까웠지만 슬픔은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감미로운 느낌이었다. 오브 아저씨의 침묵은 메이 아줌마 때문이었다. 아마 아저씨는 퍼트넘 군으로 가는 길 내내 아줌마에게 돌아와 달라고, 아줌마 없는 세상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저씨는 활기차 보였지만 나는 아저씨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클리터스. 내가 두세 번쯤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애는 산 꼭대기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기라도 한 듯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이 무척이나 티 없이 맑아서 꼭 아기 같았다. 저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 자신의 침묵은 평화에서 비롯되었다. 차 안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내 곁에는 오브 아저씨가 든든하게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서는 클리터스가 흐뭇해하고 있었다. 깜짝 놀랄 일도 없이, 마음 상할 일도 없이 우리는 앞으로 3시간을 꼬박 그렇게 갈 것이다. 나는 창밖에 늘어선 산들과 그 산에 붙어있는 조그만 집들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뒹구는 진흙투성이 장난감들, 녹아내리는 눈사람도 보였다.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행복을 주는 굴뚝 연기, 질척질척한 마당에서 계집에 묶인 채 자고 있는 개들. 나는 아무것에도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이 고요는 내게 내려진 깊디 깊은 잠과도 같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찰스턴 시가 가까워졌음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나타나자 클리터스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지 처음에 나는 주유소를 찾아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클리터스가 주의사당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마음이 들떠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리터스가 아저씨에게 말했다. 의사당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주 역사책에 나오는 흑백 사진으로밖에는요. 그것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지만요. 그 동그란 황금 지붕 아래서 높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겠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웨스트버지니아에는 의사당이 있다고요. 클리터스는 고개를 흔들고는 차창 밖으로 막 지나치고 있는 듀펑 회사 공장을 바라보았다. 클리터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날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사당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바로 그 순간 나는 클리터스가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파에트군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높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찰스턴으로 차를 몰고 가는 광경이. 레프인의 재방송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서야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진 도로 표지판들은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놀리듯이 의사당 길까지 아직 멀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콜럼버스가 대륙을 찾듯 눈을 부릅뜨고 그 둥근 금박 지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둥근 지붕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했다. 의사당 건물은 마치 폭이 넓은 치마를 입은 근엄한 여왕처럼 잿빛 콘크리트를 펼치고 서 있었고 거대한 둥근 지붕은 아침 햇살 속에서 순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이 우리 주의 의사당이라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폐광 지역에 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햇빛 속에 굳건히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장엄하고도 우아한 존재였다. 오바 아저씨는 운전을 하는 틈틈이 의사당을 구경하면서 큰 길에서 벗어났다. 정말 아름답구나. 아저씨가 세 번째로 갓길에 들어서며 말했다. 아름답고 말고요. 클리터스의 말소리가 들렸다. 클리터스는 눈앞의 광경을 삼켜버릴 듯이 의사당이 지나가기 전에 꿀꺽꿀꺽 빨리 삼켜버릴 듯이 보였다. 그 사이에 차는 의사당 앞을 지나 64번 주간도로로 향했다. 나는 클리터스가 여기서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쩌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쥐 여인 같은 것은 까맣게 잊고서. 오브 아저씨도 눈치를 챈 듯 했다. 걱정 마라, 얘들아.
내일 돌아오는 길에 저기 들러서 하루 종일 구경하자꾸나. 역사 기록들도 살펴보고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특산 공예품들도 보자꾸나. 그러고 나서는 의사당 커피숍에 들어가서 상원의원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는 거야. 어쩌면 주지사님도 만날지 몰라. 그러면 나랑 클리터스는 주지사님한테 우리 주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라고 일러줄 테다. 클리터스는 스스로 천국처럼 여기는 의사당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동안 자동차는 그 멋진 황금빛 지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달렸다. 딥워터와 그곳에서 지내던 우리를 뒤로 하고 퍼트넘 군과 새로운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새 손님이었다. 죄송합니다만 미리엄 영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글렌메도즈 심령교회였던 조그만 파란색 건물 문 앞에 서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은 그 목사와 함께 캄캄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은 순탄했었다. 줄곧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전화번호부를 찾아 위치를 알아내고선 아침 10시에 영 목사의 교회 문 앞에 도착했다. 아니, 한때 영 목사의 교회였던 곳에.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말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브 아저씨는 심령교회 같은 곳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느긋하게 차에서 내렸다. 아저씨는 이런 곳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맞이하는 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클리터스도 어차피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교회가 있는 곳을 아니까 굳이 편말이 필요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언제나 실망할 때를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로 돌아가셨는데요? 클리터스가 바보처럼 물었다. 다람쥐를 닮은 그 남자는 우리의 바보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분은 숨을 거두셨단다. 작년 6월에 심령의 나라로 가셨지. 우리 세 사람은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와 메이 아줌마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뚫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죽음을 제자리에 돌려보내기 위해 퍼트넘 군에 왔지만 죽음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예의도 잊어버리고 당돌하게 물었다. 어차피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었다. 나는 이 다람쥐 사내한테 몹시 화가 나서 싸움이라도 할 태세였다. 그 사내를 쥐어짜면
박쥐 여인이 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내 눈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표정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었다. 그 사람은 다시 여전히 상냥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리엄 목사님의 조카란다. 그분이 하시던 일을 정리하느라 여기서 당분간 살고 있지. 아, 나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마침 클리터스가 물었다. 박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다람쥐 사내는 껄껄 웃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유롭게 날아갔단다. 영 목사님처럼. 그러는 동안 오브 아저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우리 얼굴조차 보지 않았다. 영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교회 현관 옆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말을 문질렀다. 아저씨가 당혹스러워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나오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클리터스와 내가 광활한 세계 속의 작은 매개자가 떠나버린 이 교회 앞에서 괜한 질문만 하다가 말문이 막혀 서 있자 오브 아저씨는 다시 돌아섰다. 돌아서서 그 남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해줄까 해서 왔소이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목사의 조카라는 사람은 아저씨의 상심한 얼굴에서 쓰라린 고통을 읽고는 아저씨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말했다. 정말 안타깝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우리 이모님 같은 영적인 능력이 없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만 시선빌에 있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긴 한데 혹시 그 사람이라면은. 아저씨는 손을 치켜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인도받아왔으니 내 기대도 여기서 접어야죠. 망령든 늙은이처럼 심령술사를 찾는다고 온 줄을 싸돌아다닐 순 없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요. 클리터스와 나는 서로 어떻게든 해주기를 바라며 많이 마주보았다. 마침내 클리터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희한테 줄만한 거 없으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쓰시던 거라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래, 그것은 클리터스다운 생각이었다. 얻을만한 물건이나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그 비닐가방에 간직할 수 있는 물건을 바라는 것. 클리터스는 언제나 뭔가를 모으고 싶어 하니까. 목사의 조카가 말했다. 글쎄다, 목사님이 새 신자들한테 나누어 주시던 안내서가 있긴 한데 그거라도 가져갈래? 클리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의 조카는 오브 아저씨를 건너다 보며 말했다. 찾는 동안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죠.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핏기 하나 없는 아저씨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아저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클리터스가 그 다람쥐 사내한테 안내서를 받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남자는 반으로 접은 흰 종이를 한 장 들고 다시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나중에 혹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러고 나자 우리의 모든 희망이었던 그 교회의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묵묵히 자동차로 걸어가서는 한동안 잠자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오브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만 기다렸다. 우리는 읍내에 있는 여관에 방까지 미리 잡아놓았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를 연결시켜주고 만사가 잘 해결되고 난 다음 날에는 주의사당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의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오전 11시였다. 길을 떠난 지 겨우 3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 우리 자신도 함께. 오브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고 말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구나, 얘들아. 아저씨는 차에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그 작은 파란색 건물 안에 잠든 모든 영혼들한테서 서서히 떨어져 나왔다. 클리터스도 나도 말이 없었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그 애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암울한 정적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저씨의 표정은 참담했다. 나는 아저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덜컥 숨을 거둘까봐 겁이 났다. 클리터스는 심령교의 안내서를 펴놓고 그것만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애써 삼키면서 제발 뭐라도 나타나서 아저씨와 나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저씨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을 절실히 느꼈기에 64번 주간도로를 벗어나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의사당길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들이 보였다. 표지판이 스쳐 지날 때마다 클리터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안 가서 의사당이 나타났다. 클리터스가 이 다음에 꼭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콘크리트 여왕이.
강변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칼리터스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칼리터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일은 저것. 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주의의 의사당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클리터스를 거기에 데려다 줄 힘이 없었다. 우리는 도로 남쪽에 있는 다리를 향해 달렸다. 그 다리로 들어서서 강을 건너면 클리터스의 의사당과는 영영 안녕이다. 이대로 디버터에 돌아가면 텅 빈 트레일러와 살아갈 의지를 잃은 노인과 낡아빠진 비닐가방을 보물단지처럼 떠받드는 정신나간 바보, 그리고 내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나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었던 그 금빛 지붕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앞만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의사당이 시야에서 사라지려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미련을 뒤로 한 채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고 체념한 순간, 오브 아저씨가 말했다. 자, 이 고물차를 돌려볼까? 그리고 아저씨는 정말 그렇게 했다. 밸런트 고물차를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저 빛나는 성을 향하여. 내 가슴은 콩콩 뛰기 시작했다. 칼리터스는 뒷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쑥 내밀었다. 칼리터스는 물어보기도 겁난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로 가긴 가는 거예요? 의사당 보러요? 오브 아저씨가 말했다. 점심때가 다 됐구나. 주지사님은 커피숍에 계시겠지. 재미있는 사람이 들어오나 지켜보면서 말이야. 오브 아저씨는 어깨를 쫙 펴고 조금은 느긋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주지사님을 실망시킬 수 없지.